Y el segundo. Quiero ser legato en Palma porque tengo que aprender y escribir bien y leer. Quiero reconocer mi casa y quiero lavar ropas. Quiero hacer a mis hermanos.조금이라도 더 행복해질 수 있는 날, 그날이 언제쯤 오게 될까요? 볼리비아의 수도 라파스에서 차로 6시간 떨어진 곳. 여긴 안데스 산맥 한 자락에 자리 잡고 있는 하늘과 가까운 마을 운시아입니다. 빈부 격차가 심각한 나라로 매번 손꼽히는 나라 볼리비아. 특히 운시아는 유독 생활 환경이 열악한 마을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수업이 한창인 학교에 한 소녀가 뒤늦게 발걸음을 재촉합니다. 쭈뼛쭈뼛 문을 열고 들어섰는데요. 아, 엄마! Marlene, hijita, pero te he dicho que no llegues tarde. Todos los días casi llegas tarde. En realidad necesita un apoyo individual. Llega tarde a clases por las actividades, porque viene por sus actividades muy precarias. Y es difícil acomodarse cuando llega a clases, entonces... Marlene의 별명은 지각하는 아이. 학교를 제시간에 온 적이 없다 보니 글을 읽고 쓰는 것도 아직 서툽니다. 공부도 잘하고 싶고 선생님에게 칭찬도 받고 싶은 건 당연지사. 그런데도 수업에 늘 늦는 데는 어쩔 수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조금 특별한 집안 사정 때문인데요. 이 7살 배기 동생을 챙길 사람은 집안에 오직 한 사람, 12살 마를렌이 뿐입니다. 워낙 작은 동네다 보니 학교가 그리 멀리 있는 건 아니지만 마를렌이와 윌리엄이 살고 있는 집은 친구들의 집을 한참이나 더 지나 흙먼지 가득한 언덕배기를 올라가야 나타납니다. 마를렌이를 가장 먼저 반기는 사람은 집을 지키고 있던 동생들. 그리고 바로 엄마입니다. 그런데 어쩐지 조금 특별해 보이는 두 사람의 인사법. 마를렌이의 엄마는 시각 장애인입니다. 볼 수 없으니 할 수 없는 일도 많습니다. 특히나 철부지 막둥이들이 이렇게 어질러 놓기 시작하면 어디에 무슨 물건이 있는지 알 수 없어 엄마는 발이 묶여버리고 맙니다. 이럴 때 두 팔 걷고 나서는 사람은 첫째 마를렌이 뿐인데요. 다른 친구들이 글씨를 배울 때 빨래하는 법을 먼저 배워야 했던 마를렌이. 동생들처럼 신나게 뛰어놀고 싶지만 아직 할 일이 산더미입니다. 눈으로 직접 보고 가르쳐준 사람이 없으니 살림 솜씨는 어설플 수밖에 없는데요.
그래도 마를레니는 학교에서 돌아오면 제 스스로 장난감 대신 빨랫감을 집어둡니다. 밀린 숙제가 산더미건만 이번엔 마를레니가 연필 대신 손톱깎이를 들었습니다. 거친 엄마의 손끝에 실오라기 하나라도 걸리면 크게 상처가 날 수 있으니 손톱을 다듬어주는 겁니다. Sí, yo sé. Cuando me ayuda me siento contento para mi hija. Me ayuda mamá en muchas cosas, llevándole a su puesto y cocinar. Y le ayuda a lavar ropa. 그런데 그새 막둥이들의 집앞 어지르기가 또 한바탕 시작됐습니다. 군말 없이 그 뒤를 따라다니며 바닥을 치우기 시작하는 마를레니. 오늘은 참다 못해 한 소리 하고 말았는데요. 할 수 있는 일이 없는 엄마도 해야 할 일이 많은 마를레니도 하루하루가 고단한 건 마찬가지입니다. Es la mujercita y él nos cuida y él nos da. Yo puedo ver y les puedo ver cómo son sus caritas, cómo están, ¿ve? Entonces eso yo quiero ver. Y... 그 소박한 꿈이 어쩜 그리 멀리 있는 걸까요? 한바탕 고된 집안일을 마치고 난 후에도 마를레니는 쉴 틈이 없습니다. Estoy en un hotel y papá está en la verano, papá y quiere encontrarme con él. 비탈진 언덕길을 내려와 쭉 걸어가다 보면 낯선 사람들이 하루 종일 오고 가는 거리가 나옵니다. 이곳 한 구석에서 마를레니의 아버지는 온종일 자리를 지키고 앉아 있습니다. Padre nuestro que estás en el cielo, santificado sea tu nombre. Que salve María, llena eres. 매일 같은 자리에 앉아서 얼굴도 이름도 모르는 이들의 부탁을 받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일. 그게 바로 마를레니 아빠의 직업입니다. Thanks, mi papá. Eso es todo. 이렇게 기도를 하고 받는 돈은 한국 돈으로 평균 300원 남짓이지만 손님에 따라 달라지기도 합니다. 오늘 하루 동안 기도를 맡긴 이는 단 한 명뿐. 어둠이 내려앉은 세상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오직 기도뿐입니다. 지켜야 할 이들이 있기에 오늘도 아버지의 외로운 기도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 아빠를 집까지 안전하게 모셔다 드리는 것도 마를레니의 일과 중 하나입니다. 이렇게 반걸음 앞장서 아빠를 지켜드리는 거죠. 어둡고 시끌벅적한 세상에는 위험천만한 것들이 참 많습니다.
몇 번이고 넘어질 뻔했던 거친 길도. Papi, cuidado con las piedras. Hay piedras, Marlene. Sí. Ya con calma vamos a ir, Marlene. Si hay piedras, nos podemos caer. 마를레니 덕에 무사히 통과했습니다. 아, 이게 무슨 일이야? 맞다, 왜? 윌리안. 메니. 예? 이스마일. 네. Venga. Ya. Let's have it. David, ¿cómo estás? Bien. Bien. Si está ahora no hay mis hijitos en la casa jugando, pero estoy preocupado. ¿Qué ha pasado? ¿Qué está pasando? ¿Por qué no está aquí mis hijitos? Siempre me preocupo de eso también. Sí, estoy con toditos, pero estoy feliz, siento. ¿Tú cómo estás? 시선 대신 목소리로, 포옹으로 최선을 다해 소통하는 아빠. 그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Santos no te ha pasado nada cuando estaba solo en la calle? Sí, no me ha pasado nada. ¿Y estaba porque bien? Sí, tranquilo, nomás estuve en la calle. 7살 무렵 폭발 사고로 눈을 잃은 마를레니 아빠. 그리고 어린 시절 큰 병을 앓고 시력을 잃은 엄마. 일자리도 시원치 않아 더욱 막막한 세상 속에서 이들의 버팀목은 사랑하는 가족뿐입니다. 웬일인지 아침부터 집안이 시끄럽습니다. 꼬깃꼬깃 쌓아두었던 옷가지를 남김없이 꺼내 고르기 시작하는 마를레니. 오늘은 동생들을 최대한 단정하게 꾸며줘야 합니다. 오늘은 1년에 단 하루뿐인 날입니다. Hoy día es día del estudiante y con otra ropita nomás van a mandarles. 그런데 Marlene, mami. ¿De tu papá su bastón no está ahí? ¿No está por ahí mi bastón? De mi papá su bastón. Sí, vamos a la cama de estar con ella. Dame, cómelo. 아빠의 지팡이가 후련히 사라졌습니다. No hay papi. ¿No está bajo de la cama? No hay. Ayer no había siempre. 예상치 못한 비상 상황이라 당황한 채 갈팡질팡하는 마를레니. 다행히 온 집안을 들쑤시고 다닌 끝에 지팡이를 찾아냈습니다. 아마도 말썽꾸러기 동생들이 장난치다 숨긴 모양입니다. 놀란 가슴을 겨우 쓸어내리고 마를레니도 서둘러 교복을 챙겨 입는데요. 웬일로 일찍 출발해서 지각을 면하나 했더니 어쩐지 학교로 향하는 것 같지가 않습니다. 되도록 잘 포장된 길을 골라 능숙하게 안내하는 마를레니. 부모님이 서두르며 발걸음을 빨리 할수록 마를레니는 두 손에 더 꾹 힘을 주고 걷습니다. Papi, ya estamos llegando al cementerio. Ya estamos llegando al cementerio? Sí. 도착한 곳은 인근의 한 공동묘지. 드나드는 사람이 적은 탓인지 겨울 끝자락의 묘지에서는 찬바람만 서늘하게 불어오고 있는데요. 마를레니가 그나마 햇볕이 잘 드는 자리로 부모님을 안내합니다. 아이 가람. 마를레니가 떠나고 나면 부부는 온종일 한 자리만 지킵니다. Porque es mi trabajo, es aquí porque vengo a trabajar, así poniendo
rezando, colocando oración más o menos, ¿no ven? Porque a veces más gente viene, me hace colocar oración. 이럴 때마다 마를레니는 한참이나 발을 떼지 못하곤 합니다. No ven y yo los tengo que traer. ¿No es muy sacrificado para vos? No. 결국 오늘도 지각을 하고만 마를레니. 오늘만큼은 정말 지각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반짝이는 머리핀, 화려한 드레스까지 모두들 꽃단장을 한 친구들 모습. 이렇게 눈에 띄는 친구들 사이로 뒤늦게 들어가고 싶지 않아서입니다. 1년에 단 하루인 오늘, 마를레니의 마음이 더욱 쓸쓸해집니다. 예쁜 옷을 차려입고 부모님이 챙겨주신 맛있는 음식을 먹는 날. 하지만 마를레니는 옷은커녕 끼니도 제대로 못 챙겼습니다. 이럴 땐 괜히 소심해질 수밖에요. 선생님과 친구들이 준비해온 빵과 음료를 얻어먹고 나니 한바탕 댄스 파티가 열렸습니다. 이 시간을 기다렸다는 듯 새 옷을 입고 새 구두를 신고 신나게 춤을 추는 아이들. 하지만 혼자만 입고 있는 교복 때문인지 자꾸만 주눅이든 마를레니. 애써 떳떳해지려 마음을 다잡지만 끝내 웃음이 나오질 않습니다. 애써 덤덤한 척했지만 12살 마를레니의 속마음이 새어나왔습니다. Siento envidia por mis compañeritos porque no tengo ropa para comer. 그 시각, 쌀쌀한 날씨 때문인지 오늘따라 오가는 사람도 거의 없는데요. 이럴 땐 관리인이 실내로 들어오라고 재차 권하지만 한푼벌이가 아쉽다 보니 부부는 유지부동입니다. A mí me preocupa por lo que mira, no ve, no ve. Entonces el caballero siempre viene a recoger a la señora. 무덤 앞에서 예의를 갖추기 위해 소란을 피우거나 호객을 하지 않는 부부. 하지만 텅 빈 시간이 길어질수록 걱정은 더해지는데요. Buenas tardes. Buenas tardes. ¿No puedes orar para mi abuelo? Sí, pues. 오후 느지막한 시간이 남아 다행히 첫 방문객이 나타났습니다. 아주 오래전 이곳에 묻힌 할머니를 만나기 위해 들렀다가 이들에게 짤막한 기도를 청해 온 겁니다. ¿Cuánto era por la oración? Era dos bolivianos. Toma, hermano. Gracias. Y el Dios te bendiga. Así es, dos bolivianos. ¿Por qué me sacrificó? Porque yo quiero que estudien y yo quiero que salgan adelante. Y por mis hijas yo por aquí vengo a cesarme y por ayudar, por ello, por quiero que estudien y quiero que salgan adelante yo a mis hijas.
한편 학교에서 돌아온 마를레니는 온종일 아무것도 먹지 못한 동생들을 위해 밥부터 챙겨줍니다. 엊그제 끓여두었던 수프인데 차게 식은 걸 그대로 먹어치우는 아이들. 기도해서 번 돈은 대부분 식구들의 식비로 충당하고 있는 상황. 배고픔을 지워내고서야 아이들의 얼굴에 웃음이 피어오릅니다. 마를레니의 하루에 쉼표란 없습니다. 부모님을 위해 다지런히 길을 나서는데요. Yo les recogí a mis papás desde que tenía 7 años y no es duro recogerles y estoy contenta de volver a recogerles a mis papás. 혹여 부모님에게 무슨 일이 생기진 않았을지 발걸음을 서두르는 마를레니. 반가운 얼굴이 보입니다. 티내지 않으려 했지만 온종일 마음이 고됐던 부모님도 하루 내내 서러웠던 마를레니도 서로를 만나고서야 미소를 띄웁니다. Estoy contenta porque no les ha pasado nada y ahora nos vamos a ir juntos a donde nos hermanitos a mi casa. 매일매일 지각하는 아이 마를레니는 학교에 가는 길을 뒤로 미룬 대신 돌부리가 채이고 흙먼지가 가득한 길에서 부모님의 손을 먼저 잡았습니다. 행복이란 어차피 그 누구의 눈에도 보이지 않는 것. 마를레니는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행복을 향해 천천히 걸어가는 길입니다. 볼리비아 고산지대에 위치한 포토시. 이곳에는 컴퓨터를 갖고 있는 가정이 거의 없습니다. 컴퓨터 보급률은 1,000명당 약 17대 수준. 인터넷 보급률 역시 현저하게 떨어지는데요. 컴퓨터는 물론이고 인터넷이라는 단어조차 이곳 아이들에겐 생소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작은 희망이 싹트기 시작했는데요. 지역 내 일부 학교에서 컴퓨터 수업을 지원하기 시작한 겁니다. 지난해 7월 포토시 내 3개 초등학교에서 1,400여 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시작된 정보통신기술 교육. Ellos a través de la tecnología pueden desarrollar diferentes actividades en las cuales también su creatividad también de los estudiantes lo plasman ahí en las computadoras, en la nueva tecnología. 새로운 교육 방식을 도입하자 소외계층의 학습 능력이 크게 향상됐습니다. Estoy muy contenta. Estoy muy contenta de lo que me han enseñado todos los profesores aquí en este curso. Me han enseñado todo, a usar la computadora, a usar el internet, a usar todo. 하지만 아직까진 가야 할 길이 멉니다. 우리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나눔이 아이들의 미래를 바꿀 수 있습니다.